지난 2월 17일 새벽 3시경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멀리서 달려오던 한 차량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듯 보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차량. 그런데 뭐라 튀는 거야 지금? 튀잖아. 112 신고해. 빨리 신고해. 신고해. 도주하는 차량의 뒤를 쫓는 또 다른 차량. 112 신고하면 돼. 새벽 시간 약 20분 가까이 이어진 추격전. 학교로 들어갔다 그래. 학교 안으로 들어서고 나서야 차량이 멈추는데요. 저 문 안 열리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남성. 과연 그날 새벽 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 사고고요. 랩스톤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량 앞 범퍼를 운전석 쪽 안문짝으로 충격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입니다. 정상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한 차량과 충돌한 건데요.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 나는 폐차해야 되고 저희는 진짜 바퀴가 한 바퀴만 더 들어갔어도 우리 다 아작났어요. 몸만 다친 게 정말 다행인데 지금 이제 목 다치고 허리 다치고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 이제 무섭고 아프고 떨리고 해서 막 떨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분을 쫓아간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당시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사촌들 만나고 새벽 3시가 넘었기 때문에 도로변에 이렇게 많이 차들이 없었어요. 사고가 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길래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사고가 났더라고요.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추격을 시작한 시민. 근데 이 사람들이 사고 조치를 안 하고 슬금슬금 도망가길래 그때부터 쫓아가게 됐습니다. 신고야, 신고야. 빨리 112 눌러. 네, 이제 뺑소니 도주야. 제가 지금 뒤로 쫓아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저도 사실 좀 겁이 났어요. 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뺑소니 당한 좀 경험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그냥 막 따라가더라고요. 이 사람 잡아야겠다. 나도 당해봤으니까. 결국 시민의 끈질긴 추격 끝에 멈춰선 뺑소니 차량. 가해 차량에도 사고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행동이 어쩐지 좀 수상해 보이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시민. 잡았으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고맙다고 하시는데 참 그때 뿌듯했죠. 이런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래도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니까.